다음 에피소드는 Recoverable Errors with Result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전에 보는 거죠? Result 이남입니다. TE, 그렇죠? OK, Error. 이거는 뭐 다시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볼까요? 이런 파일이 있습니다. 돌려보시면은 그리고 런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른 뭐 메시지 같은 거 없죠? 그냥 글로 깔끔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F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볼 수도 있죠. 프린트해서 F 속에 들어있는 것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 그냥 노란 줄이 있으니까 상그러니까 노란 줄을 지우죠. 맞습니다. 런 하면은 F 속에 들어가 있는 요것의 값이 이렇게 있어요. 에러. 0 second code to kind not found. message no such file or directory. 요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open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시피 뭔가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return 되는 값은 result라고 하는 이남을 return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입력값은 뭐예요? 입력값은 pass와 file 이름. href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나중에 우리 볼 거예요. 그래서 밑에 예제도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이 물음표도 있죠? 이 물음표가 뭘 하는 건지 이것도 우리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요걸 return OK에서 텅빈걸 하나 return하고 있죠? 요거에 어떤 의미인지도 좀 이따가 다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요런 건데 에러 메시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고 다른 것도 밑에 좀 볼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U32로 지정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얘는 자동적으로 러스트는 이 F라고 하는 것의 데이터 타입은 이것의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리졸트란 말이에요. 리졸트 이남인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U32로 지정하게 되면 바로 에러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밑줄이 빨간 줄이 딱 끄이면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시 보시면은 다시 mismatched types. expected U32, expected 이거잖아요. 그런데 리턴된 것은 이남, 여기에 리턴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에러예요. 그죠? 자, 어쨌거나 그런 에러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건데, 요 파일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걸 복사해서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똑같고 했는데 여기 F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좀 전에 그 프린트로 봤던 그거예요. 그것을 이제 매치 F에서 얘가 OK 파일이면 파일로 하고 그렇지 않고 에러이면은 좀 전에 봤던 게 에러였죠. 이렇게 패닉을 호출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패닉을 호출하면은 무조건 하고 패닉 매크로는 뭐예요? 프로그램을 다운시켜버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같은 경우는 패닉 매크로 호출되어서 프로그램이 다운이 되겠죠. 쭉 돌아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됐네요. main panic the problem opening the file. problem opening the file. 여기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러 메시지가 여기 에러 메시지죠. 코드는 to, kind는 not found, 메시지는 no such file or directory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lost backtrace 1 해가지고 볼 수도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죠. 그래서 그렇게 보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도 또 적었을 때 뭐가 다른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또 다르게 적혔어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 먼저 매치를 한번 해서 OK인 경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에러인 경우에는 또다시 매치를 해서 에러 종류가 not found이면은 에러 카인드가 not found 이거죠. 카인드가 not found 이 녀석입니다. 이 경우일 때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라는 거예요. 헬로 텍스트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죠? 근데 만드는 것도 제대로 만들어지면은 그 파일 만드는 것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패닉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매치가 하나, 둘, 세 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 other 패닉 여기에 걸리는 거죠. 에러 카인드에서 not found 아니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어디서 걸릴까요? 우리가 이걸 실행하게 되면 실행하면은 어디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이 중에서 제 생각에는 딱히 메시지 나올 게 없네요. 그럼 그로 끝이겠네. 그죠? 아무것도 없죠? 왜 아무것도 안 나오냐니까 여기에서 걸렸네. 그죠?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ls 보면은 hello text라는 게 하나 만들어져 있죠. 그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하나 더 나와 있는 거, 요번엔 좀또 다르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close를 썼어요. 우리가 아직 close 공부는 하지 않았는데 일단 나와 있습니다. 해서 unless or else 해서 이 functional 시그널츠를 보니까 이런 시그널츠예요. 그죠? 앞에 있는 게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그리고 뒤에 리턴하는 것은 그냥 T, type T를 리턴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죠. unless b 하는 역할은 뭐냐 하는 건데 요거는 뭐 다음번에 넣은 걸 보고 같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로저는 클로저가 동작하는 것은 우리가 에피소드 한 서너 개다 하고 난 다음에 클로저 파트예요. 그때 클로저 파트 설명을 한번 하고 상당히 좀 클로저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클로저와는 많이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고 또 어떤 점이 더 나은지 못한지 그때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밑에 이 밑에 이제 언랩과 익스펙트가 하나 그래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그대로 이어서 보죠. 언랩과 익스펙트 이게 뭘 하는 거냐 하는 건데 이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언랩이 들어가 있어요. 언랩이 없을 때는 어땠었나요? 언랩이 없이 우리 한적 있죠. 이때 무슨 뭐 에러가 발생했었던가요? 아니죠. 그냥 그럴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F에 리졸트가 담겼죠. 리졸 오픈에 보면은 리턴 값이 리졸트잖아요. 리졸트 이남이 F에 들어간 걸로 끝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언랩을 하게 되면은 그 리졸트를 풀어보는 거예요. 리졸트를 풀어서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리졸트 언랩 플러스 결과가 F에 들어 있겠네. 자, 다시 한번 프린트 ln 해서 지금 밖에 우리 집 고양이가 들어오고 싶다고 문을 끌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제가 지금 안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카골론 해서 보면은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파일에서 아무런 에러가 없다고 또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헬로 텍스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랬지. 그래서 이걸 좀 치우고 좀 txt 치우고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날라오진 않을 거예요. 카골론 하니까 이제 여기서 패닉 스레드 메인 패닉 앳 해서 이렇게 에러 이전에 봤던 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죠? 얘는 여기까지 도달하질 않아요. 왜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에서 패닉이 언랩에서 패닉을 드러내버렸단 말이에요. F 속에 담는 것이 아니라. 언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박스 공부했었죠. 박스를 푸는 겁니다. 박스 꺼내는 거죠. 꺼낸다. 꺼낸다를 영어로 뭐 put out이라고 그럴까요? get out the content of a box. 그 박스 이름이 result라는 박스죠. 그래서 result라는 박스에서 컨텐츠를 꺼냈는데 꺼내고 보니까 그게 에러란 말이에요. 에러가 되니까 걔가 여기까지 오질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하고 run 하더라도 보다시피 print 1, 1이 출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끝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F에 들어있는 것이 에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언랩이 하는 역할이에요. 언랩을 다른 걸 익스펙트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익스펙트는 언랩에 우리가 지정한 메시지를 추가한 겁니다. 그죠?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박스 이미 공부했던가요? 했던 것도 같고 안 했던 것도 같은데. 했나 안 했나 잘 모르겠네. 강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녹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박스 부분 혹시 우리가 안 했다 그러면은 요거는 박스 부분입니다. 박스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박스라고 하는 굉장히 재밌는 주제가 있어요. 이 하스켈에서 가져온 기능입니다. 그리고 propagating errors, 에러를 propagating 하는 거예요. 요것들 요거는 뭐냐니까 에러가 발생했을 때그 에러가 발생한 것을 나를 호출한 내가 작성한
펑션을 호출한 호출자에게 에러를 전달하는 거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지금 수업하는 게 너무 길다 싶으면 잠시 멈췄다 하십시오. 저는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가져온 게 뭐냐니까 정말 많이 가져왔어요. 스탠다드 파일 시스템 파일 IO 그리고 리더 세 가지 가져왔는데 리더 유저네임 프롬 파일이라는 펑션을 하나 우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리절트가 스트링이고 IO 에러 이렇게 돼 있어요. 리절트 두 가지입니다. 근데 스트링 리절트인데 타입을 지정을 했어요. 바로 스트링이 성공적이면은 이건 스트링이어야 된다고 타입을 지정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일 오픈 헬로 텍스트를 했습니다. 지금 있나요? 헬로 텍스트가 있나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매치해서 F가 파일 있으면 파일이고 아니면은 에러 그래서 return error 이로 끝이죠.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 이 펑션을 호출하게 되면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파일이 있다. OK이다. 그러면은 mute string에서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들고 그런 다음에 F read to string 그러니까 우리 불러온 녀석이잖아요. 이게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string으로 바꿔서 리더 투 스트링이라는 말을 펑션을 호출하고 있어요. 얘는 우리 게 아닙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요거 여기 있는 거는 리더 투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은 이렇게 셀프 리졸트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리졸트 유 사이즈에서 얘는 스탠다드에서 IO의 리드에서 가져온 펑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가져온 겁니다. 그죠? 가져와서 리더 투 스트링 해서 담는 겁니다. 담아서 제대로 담으면은 여기 되고 제대로 못 담으면 여기에 리턴 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죠? 일단 파일을 불러온다. 이게 제대로 되면은 오케이. 그래서 다시 우리가 S라고 하는 뮤트로그를 만든 다음에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이 S에 담는다 하는 것이 요 내용입니다. 그죠? 제대로 안 되면 에러가 X 발생하거나 X 발생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 발생하게 되겠죠. 지금 만약 우리 실행한다 그러면 얘를 호출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클릭됩니다. 그죠? 자 그런 구성입니다. 뭐 굳이 얘를 호출하고 할 건 없겠죠. 자, 그런데 밑에 설명이 구구절절이 많고 이걸 좀 더 짧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 물음표를 이용해서 물음표를 이용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파일 오픈해서 물음표만 달랑붙였어요. 그죠? 물음표만 달랑붙이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에러가 발생하거나 에러가 발생하면은 좀 전에 거 똑같습니다. 좀 전에 본 파일과 똑같아요. 그리고 또다시 여기서도 리더 투 스트링에도 물음표를 하나 붙여놨죠. 요로 끝입니다. 훨씬 더 짧죠? 좀 전에 봤던 이 파일 내용을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좀 줄여볼까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서로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훨씬 더 간결하죠. 물음표라고 하는 오퍼레이트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또 짧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짧게 하느냐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복사해서 또 가지고 가겠습니다. 더 간단하게 이번에 표시합니다. 어떻게 했느냐니까 이 노란색이 상그러우니까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이제 깨끗하네. 파일 오픈 텍스트하고 물음표하고 리더 투 스트링하고 물음표하고 이렇게 해서 이 한 줄로 이전에 했던 것들을 다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OK를 붙여놨어요. 이 OK를 왜 붙여놨느냐 해서 OK 이 리턴하는 겁니다. 리턴하는 것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죠? 이것 자체는 리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는 리턴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음표 자체, 물음표 오퍼레이터에는 별도로 리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짧게 하느냐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훨씬 더 짧아졌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입니다. 리턴되는 지금 이건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익스프레션이죠. 그죠? 여기에 그게 없잖아요. 세미콜론이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짧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오퍼레이터 있습니다. 물음표, question operator는 question operator는 can only be used used in function that return result. result를 return하는 function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요것을 요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요렇게 적었는데 지금 이 question operator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없다.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error란 말입니다. error예요. 반드시 얘는 이렇게 return되는 값이 result. result 이거 지금 박스가 나와 있고 이 다이나믹이 나와 있네요. 다이나믹을 우리가 아직까지 공부를 안 했죠. 다이나믹 이거는 trait object라고 하는 건데 조금 있다가 trait object 시간에 한번 또 다룰 거예요. 요런 설사 이게 없다 하더라도 요게 리턴 값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요거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the question operator can only be used in a function that returns result or option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물음표만 달랑 적어서 안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대략 recoverable errors with result, result와 관련되어 있는 recoverable error 있는데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자, 요러한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러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인 그러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부산에 로그인을 해서 탑승권 선택하고 길지 방법 어떻게 하고 뭐 넣고 에러가 딱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탑승권 선택, 다시 결제 방법 선택, 다시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서너 번만 그 뱅글뱅글 돌고 나면 사람이 그냥 머리에 김이 모락모락 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정말 사용자 학대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지금까지 우리 개발자들이 만들어 왔는데 그러한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러스트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합니다. 어떤 것인지는 to panic or not to panic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